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나마입니다. 오늘은 펠월드 중반부 탈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펠은 두 마리인데요. 먼저 버드래곤부터 보시죠. 버드래곤은 21렙 때 안장을 제작하시면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버드래곤은 초반 나이트윙보다 속도가 빠른 공중 탈 것이기 때문에 중반부에 진입하면서 확보하면 좋은 펠입니다. 버드래곤의 서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 신속히 달린 버드래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버드래곤은 처음에 타신 다음에 점프를 두번 연타해야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점프에도 상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연타해 보세요. 다음은 윈드디어입니다. 사실상 윈드디어가 지상 이동수단 중에 끝판왕인데요. 준수한 속력에 2단 점프까지 가능하고 레벨업을 하면 구름폭풍이라는 돌진 기술도 있습니다. 윈드디어는 직접 포획하셔도 되지만 서식지가 초반 기준으로 좀 멀다 보니 잡으러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윈드디어는 직접 포획보단 교배를 통해 많이 얻습니다. 윈드디어 교배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다크울프와 밀카우 교배를 추천드립니다. 다크울프와 밀카우 모두 서식지가 비슷하고 잡기가 쉽습니다. 두 펠의 성별이 서로 다르고 각자 신속과 달리기왕 패시브를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저는 신속을 가진 수컷 밀카우와 달리기왕을 가진 다크울프 암컷으로 교배를 진행했습니다. 교배를 위해서는 배합목장 건축물과 케이크 식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케이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밀가루의 경우 밀을 수확하여 제분소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유의 경우 밀카우를 잡아 일반 목장에 방목시키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벌꿀이 살짝 어려운데요. 비나이트라는 패를 잡으시면 됩니다. 비나이트의 서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나이트의 경우 자폭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폭 공격을 할때잘 맞춰 공격하여 움직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튼 비나이트를 잡았다면 거점 목장에 방목해 두세요. 그럼 벌꿀을 생산해 냅니다. 케이크 재료가 모두 모였다면 케이크를 만드신 다음에 이 케이크를 배합목장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케이크는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이지만 배합목장에 넣어두면 유효기간이 흐르지 않으니 완성이 되면 배합목장에 옮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배합목장에 케이크를 넣고 밀카우와 다크울프를 각각 배치하면 둘이 알을 생산하게 됩니다. 알이 완성되면 수집하여 알 부화기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 알에서 윈드디어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 세 번의 시도 끝에 신속과 달리기왕이 모두 붙은 윈드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윈드디어를 얻는 순간이 페럴드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윈드디어를 얻으면 26레벨 때 안장을 제작하여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윈드디어를 얻는 순간 이제 페럴드 중수가 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중반부에 유용한 탈것두 마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라이다마였습니다.